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왕이 그토록 되고 싶으십니까? 예. 예. 왜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하느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짓밟힌 예, 한 번도 길을 펴보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세상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돈이나 지위, 사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사랴는 무려 재위 기간이 52년이나 된 반세기나 되는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서 가장 큰 긴 재위 기간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반기는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서 지내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우리들이 왕이 되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왕을 책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사랴처럼 그렇게 52년간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나병으로 갇혀 지낸다면 차라리 우리들의 인생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8명만 동의. 오늘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네. 저는 열심히 전하는데. 참. 이스라엘 역사 기록의 두 기둥은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예. 조선의 역사도 잘 모르는 판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뭐 그토록 깊이 알아야 되는가? 아니요. 역대기와 열왕기는 성경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책의 그 기록들은 소중한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그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못할 심각한, 가장 심각한 신란을 들었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다니거나 전도봉사 헌금,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일곱 번째 날에 들어간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나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향유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왜 똑같은 역사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썼는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여기에 원통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원입니다.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내 각도에서 보면은 그것이 원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것을 조명해주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독특한 깊은 신앙의 관점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왜 열왕기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예, 그것이 바로 열왕기의 관점이고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이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열왕기는 신명기적 역사관에 입각해서 남북 왕국의 역사를 기술한 반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다윗 왕국을 긍정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원래 우리들 쩍쩍하면은 골치 아파지죠, 그죠? 신명기적 관점, 제사장적 관점, 예, 학문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싫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 관점에서 열왕기에 기록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업적이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업적으로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그는 패망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남북왕국의 모든 왕들의 평가를 빠짐없이 서술하고 반면 역대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공동체이지만 사실의 원형은 뭐냐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교회가 쇠퇴하면 그 사회도 쇠퇴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이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 예,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을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천상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저 예배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업적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역대기는 열왕기에 비해서 그 내용이 한정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신앙과 관련하여서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몸인 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솔로몬의 즉위에서 시작해서 분열된 남북왕국의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는 반면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임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대기가 제사장직을 강조하면서 특히 남왕국의 예루살렘 성전 보존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여러 왕들의 영광을 부각시킴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자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제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스가랴의 아들 에스라가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가 있죠. 바벨론 2차 포로기한 때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킨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 에스라가 열심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듬뿍 받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역대기를 통하여 아사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사랴는 생소한 이름인데 우리들 우시아라는 이름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사랴가 곧 우시아입니다. 두 이름을 사용했는지 왜 모르지만 이런 예는 솔로몬에게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는 우리 전혀 모르는 이름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썼습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뜻의 이름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불과 16세였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히 잘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알고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었고 우시아는 그의 조언에 따라서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축복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인 블레셋을 징벌하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와 아브네와 아스돗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다섯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데 그 중에 셋을 갖다가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이룰 법한 다른 사람들은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이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고 특히 군사 요지로 엘롯을 건축하여서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서 조공을 바치게 하여서 그 명성이 멀리 이집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고 주요 요소에 망대를 세워서 적군의 침입을 사전에 방지한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업 전책을 펴갖고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림이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구두, 투구, 갑옷, 활과 돌매 등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서 이렇게 하여서 최신 무기를 발명하고 국방력을 점점 강화하여서 이웃 나라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한 공이 큽니다. 이처럼 우시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회와 메마른 광야를 끼고 있는 남왕국 유다는 늘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는데 우시아 시대에는 빛나는 번영을 누렸고 그 명성이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한 여러 왕들이 있었으나 패망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득, 자기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진정 나라와 백성들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 신명기적 관점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정직과 신실함 위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역대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여져서 그 번영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뭐 그 업적을 내세우면서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이렇게 분향하려고 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죄목이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큰 불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크게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또 역대기에 남아있는데 이렇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제사장은 아사랴가 분향하려는 우시아를 제지하자 우시아가 분기탱천하여 버럭 화를 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같이 따라 들어갔느냐 하면은 우시아가 그렇게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자꾸 떠봅니다. 분향 내가 하면 안 될까? 내가 하면 안 될까? 예. 그것을 눈치채고서 아사랴는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80명을 대동하고 왕을 따라가고 제지한 것입니다. 우시아가 버럭 화를 내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와 팔뚝 굵은 80명의 다른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누구도 성전 안에 있지 못하며 또한 성 안에 살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는 절대 범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아는 왕인지라 성 밖으로는 추방되지 아니하고 별궁에 유폐되는 신세가 됩니다. 당연히 통치 행위도 중단되고 그 이후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죽어서도 우시아는 조상의 묘에 안치되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 곁에 있는 별도의 부지에 장사되어서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끝나게 됩니다. 우시아처럼 왕의 신분으로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다가 망한 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얼마나 나쁜 것이기에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힘이나 권력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이상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는 돈이 안 생기거든요. 그저 우리 목사들이나 월급 받죠. 그런데도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왜들 그렇게 잘 안 도는 머리를 돌리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목사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돈이 되든 안 되든 자기가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들은 인간의 탐욕, 그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삼중직에 대해서 이미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가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인데 기름 부어서 임명합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백성들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므로 여기에는 당연히 직책에 따르는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 힘과 권력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데 탐욕의 인간이므로 힘과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또 과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므로 더 많은 권력을 원하고 자신이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나 예언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책을 침범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패망하였고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이라고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득,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나병에 걸린 것이다.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길 가는 곳에 자기의 눈길도 주고 그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기 마음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은 바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만 쏟아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겸손은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아무리 내가 풍성하고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짱구를 돌려서 내 뜻을 이것이 대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면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 수십 명의 왕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존 딕슨이 쓴 후밀리타스의 부제는 위대한 리더십의 완성입니다. 우시아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예.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는 순간, 예. 나는 반드시 저를 무너뜨리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의 위대한 리더십은 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 리더십을 강화시키고 완성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겸손의 가장 분명한 열매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를 성장시키고 번영케 한다. 교만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성장시키고 번성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짐 니콜슨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에서 겸손한 리더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성과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에 들여다보니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겸손한 리더들이 많았고 정말 겸손한 리더들은 10년 동안 상장 기업의 수익률을 무려 30배를 창출하였습니다. 주식 투자 어디다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겸손한 리더들에게. 겸손과 긍휼을 바탕으로 내 실력을 쌓아나갈 때 좋은 사람을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리더들이 되어갑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갑니다. 이 겸손과 낮아짐은 세상의 문제들과 내 문제들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반드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다. 실제로 낮아지고 국민들을 국률이 여긴 넬슨 만델라는 수많은 해결 불가능한 난제들을 풀어내었습니다. 나를 높이고 경쟁해서 이기려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지 않을 때 이미 나는 영적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공격을 받거나 내가 졌을 때 낙담과 복수심과 분노를 반드시 표출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가 그 일에 함몰되어서 나는 살아날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계략을 꾸미고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 재능들이 함몰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면은 백해무익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살릴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부자 1%를 위한 상품이 성공하였지만 이제는 99%의 약자를 위한 상품이 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살릴까 집중할 때 살 길이 보이고 남들이 보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아이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겸손과 남을 위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기업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거대한 블루오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블루오션을 선도하는 그러한 리더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